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폭설이 내려서 정전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뉴욕과 보스턴 일대는 항공기 1,1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룻밤 사이 38cm의 눈이 쌓인 펜실베니아에서 커다란 나무가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쌓인 눈에 도로가 막히자 주민들은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That much water in the snow is very heavy. Very heavy to pick up, very heavy on the tree branches. 미국 북동부 해안 일대에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뉴욕시에는 20cm 넘는 눈이 예보되는 등 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돌풍을 동반한 눈에 펜실베니아주에서 13만 가구, 뉴저지와 뉴욕 등에서 수천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일대는 항공편 1,100편이 결항됐고 뉴저지 등은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As the temperatures warm up, we could see some of the snow melt that could then turn to ice when it refreezes. So that is something to consider on the roadways. 튀르키예 동부 에르진잔주에 있는 쾨플러 광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광부 등 최소 9명의 노동자가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400명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